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화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5-42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10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코스모화학은 약 7%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이산화 티타늄의 제조 판매와 폐수처리제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계열사로는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촉매, 코스모 에코캠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장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가 상장 기업으로 있겠고요. 나머지 두 개의 기업은 비상장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코스모학이 지분 70%, 100%를 보유하면서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코스모학이 주가가 최근에 움직일 때 보면 이 코스모 에코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스모 에코캠은 전해코발트 및 코발트 화합물의 제조 판매 산업을 국내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2차전지 성장성과 함께 코발트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 에코캠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화학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도 역시나 이 코스모 에코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코스모화학의 주가가 상한가를 급등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모화학이 한7% 정도의 급락 흐름들이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의 이 급락의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이 코스모화학이 어제 장 끝나고 이런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추가 상장 공시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100만 주 정도 가량, 그 다음에 이제 전환가액은 7,660원짜리 100만 주가 3월 25일날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이제 자본으로, 원래는 이제 부채죠. 사채는 부채로 들어가는데, 그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자본으로 인식이 되게 되고, 이랬을 때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주식수만 드립다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7,660원이면은 아마 요 정도 단가가 될 텐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서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물량들이 장중에 물량출에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출회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또 하방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모화학을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의 하락은 뭐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좀더 많아지게 되면서 하락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 적인 가치에는 훼손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코스모화학이 지지받는 자리가 현재 이 구간이 되겠고, 이 추세대 하단이 되겠고, 저항을 받는 자리가 계속해서 이 추세대 상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상단에 좀 진입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주가가 고점을 찍고 돌파하지 못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수 있는 찬스가 다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코스모화학이 이전 저점에서 현재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음봉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전 저점을 좀 훼손하고 내려가는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 만 원 정도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물론 오늘의 하락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 하락이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떨어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저점을 다지면서 추세 전환하면 다시 또 이 하락분을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추세를 전환시키고 이후에 또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듯이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이후에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추세 전환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 또 출현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아직 바닥을 못 찾았다는 거죠. 예, 바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찾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이 추세 때 하단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좀 더 하방 변동성이 확대돼서 만 원대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11,000원 정도 이 중심선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고 2차적인 저항대는 이 추세선 상단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모학의 오늘의 하락은 일단 뭐 전환사채 상장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하방 변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하락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코스모학이 지금 총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가 260만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만 주 정도만 주식으로 상장이 된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160만 주가 주식으로 상장 전환될 수 있는 그런 160만 주가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곧바로 이번에 100만 주 했는데 내일 돼서 또는 내일 모레 돼서 또 추가적으로 160만 주가 상장된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하방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겠죠. 물론 아니면은 또 시간을 두고 나중에 또 올라갔을 때 이 부분들이 뭐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건데 잠재적인 이런 추가적인 물량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전환사채 또 공시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뭐 코스모학의 오늘의 하락은 과연 전저점을 좀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오후장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깨고 내려가는 상황들이 벌어질지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만원대 정도까지 온다면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면서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뭐 이 코스모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